짜요. 짜요. 하나, 둘, 셋. 짜요. 자, 내려갑니다. 아, 내려갑니다. 와. 자, 위기야, 위기. 자, 과연. 어! 잡았어요. 잡았어요. 여기가 진짜 힘을 줘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힘을. 안 되겠습니다. 안 돼요. 따라하다가 이거 잘못하다가 이거 박으면요 이거 다 나갑니다. 아, 그거 다 나가요. 아,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저도 아직 얘기했어요. 이게 다 나가요. 상관이 있는데 이거 하시면 형님이 네. 좋아서 안 아프신 거예요, 저분은? 아픈 걸 참고하는 건지 네. 아예 통증을 못 느끼는 네. 건지. 오. 직접 그럼 직접 여쭤봐. 직접 중국어로. 중국어. 예, 근데 안 아프. 다만 이렇게 너무 안 아픈. 아프리카 말인 줄 알았어. 아, 아프. 그래서 제가 매너 아! 아유. 但是我呢又比较喜欢挑战我越是摔跤呢我就喜欢挑战必须要把它挑战成功 지금 물구나무 서서 하는 이런 유연성 모기 같은 경우에는요 네. 머리부터 땅에 닿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한번 다치면 굉장히 크게 다쳐요. 그리고 이제 머리가 아프면 허리 쪽에도 충격이 가기 때문에요. 뭐 부상을 당하는 거는 뭐 언제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승부욕이 있어서 힘들수록 더 도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또 제가 이렇게 성공을 하면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잖아요. 그걸 봤을 때 그 짜릿함 때문에 도전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궁금한 게 아까 일어나실 때 다른 거는 그 음료수 마시고 나서 네. 싹 일어나셨거든요. 한 네. 번에 부드럽게. 근데 이거는 뿜뿔 그래서 왜 그러시는 건지. 지금 물을 마시는 묘기와는 좀 다른 게요. 네. 평균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평행 감각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자꾸 이제 뒤로 쏠리잖아요. 왜냐면 네. 사람 머리가 무겁기 때문에 뒤로 쏠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반동을 줘서 이 머리의 무게를 앞쪽으로 당겨주는 거예요. 아,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요. 하루에 얼마나 연습하면 저 정도 할 수 있는지. 이전 연습은 매일 8시간. 네. 8시간? 유연성 묘기 같은 경우는요. 처음 시작했을 때는 하루 평균 8시간 정도 연습을 했고요. 8시간? 네, 지금 같은 경우는 공연이 너무 많기 때문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연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만 하더라도 참 우리가 놀랍고 정말 찬사를 보내드리고 싶은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본인이 본인에게 도전하고 싶은 어떤 또 장난이 있다 들었는데요. 스타킹에 나오시는 분들은요 열정이 넘치는 분들이라 들었습니다. 저도 스타킹에 나온 만큼 제 한계에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70억 분의 1의 주인공이 본인이 본인에게 도전을 해보고 싶답니다. 강력한 큰 박수가 필요합니다! 네, 제가 잠시 후에 이 매트 위에 자세를 잡을 거예요. 네. 그러면 제 골반부 위에다가요 이 쌀 포대를 올려주세요. 잠깐만요. 예? 소진이야, 이거 한번 들어봐요, 20kg. 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20kg짜리예요. 들 수 있겠지. 하나, 들 수는 있겠죠. 들어봐요. 들 수 있는데. 둘, 셋.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들 수 있는데. 그 이제 어! 됐습니까? 이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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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못 들어. 이게 안 돼, 내 20kg 무거워요. 짠. 더 짠. 계속 올린다고요? 여기다가? 여기다가? 천천히 20kg짜리 쌀 20kg가 그녀의 허리 위에 올라갑니다. 좀 더 앞쪽으로. 괜찮아요? 오케이. 하나 더, 하나 더. 자, 원하시면 또 오케이로 외쳐주세요. 오케이. 자, 이제 총 40kg가 손의 골반이 올라갑니다. 내가 하나 더. 하나 더. 오케이를 외쳐주시면. 남자 한 명 올라가라고. 자, 총 60kg. 남자도 들기 힘든 60kg. 올라왔습니다.
올라왔습니다. 하나 더 올려.